암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였어요.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암만 의학적으로 이게 발견됐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바로 환자가 말하는 얘기예요. 의사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자본론 공부? 이 자식 빨개 아이가? 너무하는 놈이나? 에이? 너무하는 놈이나? 안녕하세요. 경제학 교수 김수행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장 쉬운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 새 책을 냈습니다. 김수행 교수의 쉽고 친절한 안내서 자본론 공부를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돌베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24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송채경화 기자가 본인이 기혼이라는 것을 실수로 발설하고 말았어요. 실수. 많은 수의 남성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누가요? 대체 누가? 네? 분노하고 아니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미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김호준 총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왜죠? 저는 이제 기혼자들의 모든 고민은 다 결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해법은 즉각 이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송채경화 기자의 이혼 소식은 저희가 누구다 빨리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알려드리기로 하겠고 자, 오늘 이슈 브리핑 뭔가요? 네. 오늘 이슈 브리핑은 처음에 해드릴 말씀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권에 대해서. 김동진 부장판사. 네. 이런 분한테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멘트를 빼주세요. 삭제해주세요. 현 재판부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 재판부에 의해서 11월 10일 결심 재판이 있습니다. 11월 10일. 마지막 재판입니다. 네. 네. 잘 돼야 할 텐데.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김호준의 파파이스 프로그램의 운명도 갈리는 건가요? 그렇죠. 구치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김동진 부장판사님. 네. 이제 이례적인 글을 썼고 이례적인 일을 당하고 있죠.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을 했는데 이분입니다. 김동진 부장판사. 아, 좀 왜 이상한 사진을 굳이 왜 이상한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눈만 확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판결을 했는데 이상한 판결을 좀 내렸죠. 정치 개입은 맞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네, 내렸어요. 정치 개입을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선거 개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죠, 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바로 이분, 그 김동진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올리면서 진심으로 과연 그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 나는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이었고 굉장히 통렬한 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3시간 만에 삭제당했어요. 법원에 의해서. 근데 이제 삭제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회자가 됐죠. 사람들한테. 전문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쨌든 지난 26일에 이제 법원에서 또 김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 얘기를 했죠. 이 판결이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둔 부장판사가 입신 영도를 위해서 사심을 담아 쓴 판결 아니냐. 네. 굉장히 아픈 지적이죠. 너 안 그러면 승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내부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사실 판사들의 그 세계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판결이 어떤 의도에서 내려졌는지. 근데 같은 부장판사끼리 야 너 승진하려고 지금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씨발
시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 전체에 통렬한 시바가 있는 거예요. 다만 판사님이다 보니 저처럼 시바를 못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인가 묻고 나서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딱 네. 찍어서 스스로 또 답을 내렸죠. 이게 이례적인 게 이런 걸 쓴 것도 이례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부장판사 정도 되는 간부급이거든요. 이제 대법원 가는 일이 남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것을 쓰는 것도 이례적이고. 네. 그거를 지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법원의 코트넷이라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쓰는 내부망. 자기들끼리 쓰는 데인데 자기 더군다나 판사가 쓴 건데 부장 판사가 쓴 걸 누가 지웁니까? 근데 그거를 3시간 만에 지웠다는 거죠. 네. 이거를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지웠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행정 공무원들이 지었을 텐데 행정 공무원들이 부장 판사의 글을 3시간 만에 직권으로 지우겠어요? 아니겠죠. 누가 지우라고 했겠죠. 네. 부장 판사보다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치 보는 게 이 정도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게 취재거리죠, 실제로는. 취재하셨어요? 못했죠. 안 나와요. 그 징계를 청구했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법원 홈페이지에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 막 격려하는 글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오히려 그 이상한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이름이 이범균 부장판사라고 하는데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 사건은 첫 출발이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시발단이라고 시발단이란 명칭은 돼지 김용민이 시발단이라고 지은 거긴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4년,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 알바들이 있는데 이 알바들이 정규직이야. 이거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데 뭐 4대보험 받겠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결국 사실로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우리 주장 중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런가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이게 정치 개입을 했는데 선거 개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생각되는데 그때 뉴스타파가 그때 당시 밝혀낸 계정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맞다. 그 계정이 썼던 글들을 보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봤는데 누들누들하는 아이디를 썼던 보면은 선거 직전이죠. 9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만 트윗을 1877개를 썼어요. 이 사람 아이디 로만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가해자 측의 반성이 있어야 박정희 묘소에 간다.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군요. 노무현 관장사하고 다니는 문재인과 친노들 이런 이야기. 거의 전체 다가 문재인과 안철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칭송하죠. 오늘 밤 부모님께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라. 유신시대를 경험했던 80%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연좌제를 살려야 된다. 연좌제를 살려가지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기고만장하는 빨갱이 놈들 기회를 꺾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얼굴에 광채와 같은 아우라가 보여야 되는데. 일자 형광등 100개. 보여야 되는데, 안철수는 창백한 몰골에 어눌한 언변, 뭐, 이런 거. 또는 안철수 광노연을 같이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철수 광노연은, 안노의 어눌한 말투는 자신의 잘못을 잠재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거다. 네. 그러나, 그러면서 비겁하긴 해도 악마 수준은 아닌데, 안철수는. 위풍당당한 문재인은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네. 네. 쭉 얘기하다가,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박근혜 후보는 추석 인사를 위한 방송 촬영 중입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까 궁금하네요.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박근혜는 노력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밉니다. 상처를 입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문재인 안철수는 자신을 반겨주는 따뜻한 곳만 찾아갑니다.
귀엽기도 해요. 그게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에 쓴 것들이에요, 거죠. 대부분. 그 다음에, 박근혜가 언제 지지율에 연연했나요? 박근혜는 항상 뚜벅뚜벅 자신의 길만 고집스럽게 갑니다. 귀엽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이 조금 있었나봐. 박근혜를 너무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뚜벅뚜벅 갑니다. 뭐 이렇게. 나름 담담하다고 생각한. 그리고 이런 계좌들을 모아놓은 게, 계좌들이 아니, 계정들을 모아놓은 게, 아, 계좌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생각났군요. 박근혜 당시 후보 계좌 소개하는 트윗도 있어요. 계좌를? 계좌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당시에 그 국정원 직원이 쓰던 이메일에서 그 계정을 차단했거든요. 일부. 네. 일부 차단했는데, 그때 차단한 계정 중에 380여 개. 아, 이게 국정원이 쓰던 거다. 1차 계정이고 2차 계정 한 2200개. 2차 계정이라는 건 1차 계정으로 쓰고 그걸 이제 다시 리트윗하는, 퍼나르는. 네. 근데 이걸 왜 2차 계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냐면 글을 하나 쓰면은 수백 개의 다른 계정들이 똑같은 1, 시, 분, 초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똑같은 글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이 썼을 수가 없죠. 각자 다른 사람이 닥다 받아서 했다면 1초라도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초까지 똑같아요. 네.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 프로그램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심리전단국에서 조직적으로 돌린 여론 조작 작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파악한 트윗의 수가 2200만 개예요. 2200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2차 네. 리트윗된 트윗들을 다 파악해봤더니 근데 이제 그거를 수사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2200만 개를 다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78만 개를 기소했어요. 78개 아니고요. 네. 78만 개요. 네, 지워진 것도 상당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당시 박근혜 후보의 후원 계좌 이런 거 날리거나 행사를 날리거나 이게 선거운동이지 뭡니까 이게. 당연히. 네. 그런데 이런 트윗을 썼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 리트윗 하나 잘못돼서 기소됐던 사람 많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 이게 2200만 건인데 이걸 했던 사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요. 여기 오신 국정원 직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세훈. 그러니까 전 정권의 책임이라는 거지 이건. 네, 네, 저 이명박 원세훈, 정부였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국정원한테는 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난 우리는 일만 시켜서 했는데 이거 우리 이거 가지고 나를 벌을 주면 내부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기소하지 않아. 다시 쓰겠다는 얘기지. 어쨌든 이거를 무죄라고 때렸으니까 네. 무죄라고 때렸으니까 법원 내에서도 부장 판사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실명을 걸고 네.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라도 없었으면 아 그래도 사법부 내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위안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돼서 품위는 지들이 위반하고 있죠. 아 이번에 저하, 품위 손상. 되게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징계가 청구가 되면서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을 냈는데 성명 제목이 사법부의 권위는 징계가 아니라 판결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더라고요. 제목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멋진데요. 네. 판결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징계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인 거죠. 공무원 노조. 네. 자, 그런 김동진 부산 판사가 그렇게 글을 쓰고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한테 불러일으킨 다음에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분 현 정권 하에서는 승진은 글렀다고 봐야죠. 네. 승진이 글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벗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 김동진 부장 판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분이 근데 그런 글도 썼어요. 자기는 좌파는 아니다고. 네. 하도 이런 글만 쓰면 다 빨갱이로 몰아세우니까
아니 나는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라고 굳이 또 따로 명시를 했어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 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점수를 쌓아라, 인맥을 쌓아라, 스펙을 쌓아라. 언제까지 쌓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이 사랑하는 학교, 지혜학교.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혜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스마트폰 낭자, 오늘 밤은 내가 채워주리다. 컴퓨터에 연결된 USB 따위가 어떻게 날 채워주겠다는 거죠? 난 두 배 빠르고 강한 초고속 충전 케이블이니까. 어머나, 그럼 어서 충전.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두 번째 이슈는 그 영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다이빙 벨이라는 작품에 대한 얘긴데요. 부산 국제 영화제 상영되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아요. 일단 부산 국제 영화제는 내일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열리는데 지난 24일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얘기를 했었죠. 부산 국제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이빙 벨을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이런 영화제에 정치적인 이유로 상영을 금지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일었었고, 그러니까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었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틀지 마라, 특정 영화를. 라고 한 것도 최초일이래요. 네, 19년 됐는데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네. 왜 하필 다이빙 벨이냐, 이거지. 왜 하필. 그거는, 다이빙 벨을 상영하지 말라는 걸 가만히 보면 이 현 정권이 이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죠. 다이빙 벨의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었던 모든 수단, 다이빙 벨이 만능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다른 장비가 있다면 그게 뭐든 간에 다 투입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책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어떤 시도, 그게 다큐멘터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법을 받아들일 리가 있나, 특별법을 제대로. 그 이유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예술 작품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미리 재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술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얘기는 현 정권을 욕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네. 사실 저도 다이빙 벨이 뭐 만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을 보고 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로 평가하는 건 그냥 관객의 몫이거든요. 그걸 관객이 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아예 이 작품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랄까, 구태의연한 멘트네요. 아, 때론 이렇게 구태의연한 멘트를 해줘야지 총수님이 빛나시잖아요. 아니, 나는 이 말이 너무 웃겨.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면 영화는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다 나쁘다. 그런 영화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렇죠. 영화에는 어떤 정치성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게 북한이지 뭐야?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게. 영화에다 대놓고. 이게 북한에서 하는 소리지 뭐예요. 니들 주장을 하면 안 돼. 응? 이 정권에 반하는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응? 정치적 중립에 훼손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맹탕인 얘기만 해야 돼.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시장이 할 소리예요. 근데 바보 같다고 말을 안 하는지 몰라. 이건 정말 북한에서 하는 소리죠, 이런 건. 그래서 제가 그 예고편을 좀 보여달라. 예고편 아직 이제 개봉은 안 했는데 예고편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여줘라. 내가 소개해줄게. 그랬더니 또 그것도 딴의 영화라고. 그 영화 홍보하는 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막, 너무 까다로워. 아, 그 마케팅 일시가 어떻게 되고 막. 네. 아니 영화 마케팅이 우리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시사적인 관점에서도 알면 보러 갈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막 설득해야 돼. 결국 설득을 하여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받았어요. 그 방송 들어가기 10분 전에. 자, 그러면 저희가 미리 하이라이트 예고편을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담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 소식을 모두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창 구조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경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잡았어! 들지 마! 아, 기자 좀 가봐! 잠깐! 야, 기자 좀 가봐! 어디가 끈이 있나? 되겠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부두에. 근데 기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단 저라도 타야겠다. 지켜봐야겠다. 이종희 씨 말은 아직까지 다이빙배를 통해서 에어포켓이 배 안에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큰 배라서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배를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끝인가요? 이 끝인가 봐요. 핵심 영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만큼밖에 안 보내줬나 봐요. 너무 궁금하라고. 아... 이 감독! 이건 아니잖아! 아...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78분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사실 그 현장에 가장 빨리 달려간 기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다행히 그걸 그 대부분을 영상에 담은 거의 유일한 기자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행히 이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장비에 관심을 가져서 그 다이빙벨이 투입되고 또는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제대로 일을 못하고 또 투입되고 또 쫓겨가고 다시 투입되고 이 과정 전체를 다 찍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배에 투입돼서 들어갔다가 당시 해경 고속정들이 들이받으려고 하고 네. 너도 봤어? 애기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알았어 기다려. 뒤편은 부산영화제 가서 봐. 그 과정 전체를 찍었죠. 그래서 다이빙배를 신뢰하지 않고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주장이든 아니든 간에.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상호 기자는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네. 그걸 다큐로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라도 출품해야 될 만큼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꼭 볼 생각입니다. 네,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화까지 끝나고 나면 상영까지 끝나고 나면 이종인 대표라도 한번 불러서 네. 못다한 이야기 사실 이종인 대표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지금 못하겠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다시 하자고 했었거든요 저희도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못다한 이야기 일부가 담겨 있겠죠 왜 그렇게까지 달링배를 증오하는 건지 현 정권이 증오하잖아요 증오 뭐 장비를 증오를 해 장비가 들어갔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안 되길 바라나 몰라 씨발 다음 이슈는 뭡니까? 다음 소식은 걸로. 다음 네. 카카오 화병에 대한 얘기고요. 아 카카오. 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사이버 망명 그래서 아, 텔레그램. 얘기하면서 텔레그램을 되게 길게 소개했죠. 텔레그램 저희 방송 나와 나서 검색어에 계속 네 순위 올라가 있었어요. 네 관련된 기사도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고 다운로드. 있고요. 다운로드 근데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 어제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검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갔는데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당해서 통째로 압수수색 당해서 검열을 당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나왔죠. 본인만 그랬으면 뭐 어떤 혐의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압수수색에서 포인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네. 상대방,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다 그 가져갔다는 노동당 거죠. 노동당 부대표. 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난 이제 네. 네.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3천여 명이라고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룹방, 그러니까 노동당의 부대표이기도 하니 여러 그룹방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뭐 사적인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 다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털은 거죠. 그리고 뭐 보니까 그 정진우 부대표가 쓴 글 중에 자기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랑 같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까지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일이 터지니까 동창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인권단체들이 그러니까 10월 1일 인권단체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항의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물론 영장을 받아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광범위한 감시 사찰 행위다.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 사이버 검열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어떤 종류의 집회 중 하나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네, 6월 10일 이제 청와대 앞에서 네. 집회를 주도했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로 행진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구속 기소되고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제 경찰로부터 이제 통지가 온 거죠. 당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플러스 10일 정도 되는 내용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째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내용 이제 통보가 와서 그 사람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정당한 사유로 기관이 절차를 거쳐서 이 서비스 업체에 카카오톡 아니더라도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요구를 하면 사실 거부할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자유적이니까 문제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아버리면 아니 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걸 다 털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정당한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현 정권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걸 누가 판단하느냐 현 정권이 판단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부할. 근데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찰, 검찰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수사기관 말고 정보기관들 있잖아요. 국정원이요? 네. 이 법적 절차도 생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왔지만 스노든 있잖아요.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미국에서 네. 그 NSA가 국가안보국이 개인들을 다 사찰한다. 이거 폭로한 크게 뉴스가 됐던 거 작년에 기억나시죠? 이 양반이 했던 얘기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CIA 요원이기도 했고 NSA 분석관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어떠한 절차 없이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절차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 아니 세월호 집회했다고 해서 그걸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냐? 문제 삼고? 이건 정치적인 논쟁의 영역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그 판단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이 절차를 생략하고 없이 상시로 프리즘이라고 하는 네. 자국민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이들의 서버에 직접 접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공개 폭로했죠. 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니 뭐니 이런 것도 폭로하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장 없이 언제든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뭐 암호화가 돼 있네 어쩐지 얘기하는데 암호화 되기 전에 정보를 다 뽑아서 그것이 뭐 위험 인물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라고 하는 걸 샀어요. 스카이프 아시죠? 그 인터넷 전화, 영상 통화도 되고 하는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스카이프의 영상이나 음성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전한 줄 알고 대화했던 스카이프의 인터넷 전화인데 다 가져갔다. 그리고 스카이 드라이브라고 웹하드죠. 예전에는 웹하드라고 불렀고 요즘 클라우드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왜 자기 정보들 올려놓고 자료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거 그냥 통째로 접속해 다 가져간다. 이 얘기를 미국만 그러겠냐고 하는 의구심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죠.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각국의 자국 내 서비스들에 대해서 비슷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증거는 없어요. 사실은. 증거는 스노우든 같은 이런 폭로하는 그 사람이 내부벌자가 있어야 겨우 밝혀질까 말까. 밝혀지지 않았죠. 스노우든도. 스노우든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처럼 정리가 되고 스노우든이 잡혀가냐 안 잡혀가냐 네. 이런 얘기만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여하간 그 자국의 정보기관의 상시적인 감찰의 의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 외신들 보면은 자국 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영국도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독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 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오히려 이런 논란이 적었죠. 국정원 이런 거 하는 거 아닐까? 누군가 문제 제기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면 텔레그램은 왜 다른가?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우선 이게 러시아 개발자들 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안에 서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서버, 그러니까 러시아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러시아 회사에서 개발해서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 러시아가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 내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는 별도로 세웠어요. 텔레그램 회사를 아예 영리하게 별도로 세워서 그 서버를 해외에 둬버렸어요. 네. 베를린에. 그리고 서버도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쓰면서 아 이건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프로그램이 맞다라고 판단한 게 뭐냐면 뭐 다른 기능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1대1 비밀 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1 시크릿 챗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1대1 시크릿 챗은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나하고 만약에 송채영 기자가 채팅을 하잖아요. 문자 채팅을. 그러면 보통의 메신저들은 서버를 중간에 거쳐가요. 서버한테 던져주고 서버가 다시 저쪽에 던져주는 거예요. 토스를.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개발한 방식은 우리 둘 사이에 그냥 다이렉트로 채팅창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 중간에 서버가 없어. 그게 서버를, 털 서버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서버를 털어야 되는데. 네. 거쳐가는 서버가 없는 거예요. 저장이 뭐 한 달이 된다, 일주일이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각자의 폰이잖아요. 각자의 폰에서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자체도 인크립션이 돼 있고. 그 암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화도 아주 재밌는 것은 둘이 대화를 하고서 아, 이 문자는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아니, 좀 찝찝한데? 그러면 내 폰에서 지워요.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지워줘요. 아. 죽이죠. 상대방의 한 대화여도 둘 사이에만 커넥션이 만들어져서 대화창이 열린 거라서 내가 그 대화를 지울 수가 있어요. 모조리 다. 가장 진보됐다. 가장 안전하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짧게 방송용으로 얘기하면 연예인분들은 특히 연애할 때 이 텔레그램에 시크릿을 써야 한다는 거를 강력히 권장드리는 바이고 그러면 각종 스캔들은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네, 장담합니다. 네, 뭐 이런 다른 메신저나 다른 통화 하지 말고 텔레그램 시크릿을 사용해라. 스캔들 없다 그럼. 자, 저희가 또 BPL이 있어요. 재밌는 BPL인 것 같아요. 네. 학교를 광고를 학교. 하네요. 대한학교.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지혜학교인데요. 인문철학 중심의 대안학습을 통해 성찰하는 지성인을 배출하는 게 목표인 학교라고 합니다. 지혜학교 교장 선생님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현 중고등 과정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어른들이 대부분 미쳤다는 거. 그리고 미친 이유는 아마도 공포와 불안 때문이다. 그런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철학적 성찰이 필요해 지혜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지혜학교에 관심 있는 분은 딴지 마켓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까? 왠지 학교를 마켓에서 사는 야, 새로운 발상이네요. 네. 저도 못 봤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두 번째는 뭐냐? USB 충전기랍니다. USB 충전기가 전용 콘센트 충전기만큼 빠르다. 아, 이들의 주장은 이거군요. USB로 PC에 꽂아서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충전 속도가 느리잖아요. 벤치 소프트에서 나온 이 제품은 콘센트 충전기만큼 빠르다. 원리는 뭐냐? 네, 스위치가 있어서 데이터 전송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스위치를 꺼서 충전 모드로만 할 수도 있다. 네. 그거구나. 여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서 네. 데이터 전송이 되도록 하느냐 아니면 충전만 되도록 하느냐. 네. 충전만 되도록 할 때는 일반 콘센트 충전기만큼 빠르다. 네. 오, 이 제품은 클라우드 펀딩 업체 중에 킥스타터라고 있어요. 여긴 저도 알아요. 외국 사이트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돈이 없어. 그러면 제품의 아이디어를 그 사이트에 올려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줘요. 클라우드 펀딩을 해줘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개발해가지고 이 제품을 파는 거예요. 최초 투자자가 되는 거지. 그런 걸 모으는 그 가장 그런 유사 사이트 중에 제일 큰 데가 킥스타터거든요. 거기서 펀딩을 받은 제품이랍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딴지 마켓에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세히 찾아봐라.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고행인 정청래 의원과 그리고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고행인. 어제부터 바꿨어요. 이 시대의 참반성인 정청래입니다. 지금 이런 방송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네, 좀 그렇습니다. 계속 떨어주시고요. 그러면. 수염은 원래 길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단식을 시작할 때 수염을 기르기 시작해서 이 특별법이 끝나면은 수염을 깎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깎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깎으시는 이유는 지금 어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는 안 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옆에 있는 뭐 의원님이 제대로 안 했으니까 못 깎겠죠. 아니, 근데 김 총수는 왜 안 깎고 있는 거예요? 저는 패션입니다. 유민 아빠가요, 대기실에서 계속 걱정했어요. 나 이런 거 처음인데. 떨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어요. 엉아가 있잖아. 안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집해 주시고요. 긴장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유가족들, 대표들이나 혹은 유민 아빠 본인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본의하고 다르게 왜곡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따서 그게 이제 공격의 소재로 되거나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죠? 좀 너무 많이 당했죠. 그러면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봐요. 제가 굉장히 저는 유가족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뭐 사찰을 당했다, 누가 미행을 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또는 뭐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우리 가족 관계를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얘기를 단편적으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어떤 식으로 겪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황 만나고 단식 길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을 계속 주목하고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뭐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 네. 이혼에 관한 이야기, 그 노조 가입 문제. 네. 마치 그때 당시에 보수 언론의 보도의 방향을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아빠였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금성노조의 마치 지도부처럼 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걸 이슈 삼아서 보상금을 더 많이 뜯어내려고 이 모든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논조로 확 트위시고 뭐 퍼져나갔죠. 그렇죠. 네. 이 보수 언론들이 한번 사람을 망쳐놓기 시작하니까 이 보도가 나간 상태에서 물이 엎질러진 상태에서 주워담지를 못하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해명을 해도 안 믿어요. 그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 70명 정도 되는 유지들 고향에 거의 다니시는 분인데 이 방송 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말 변명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했답니다. 얼마나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지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방송만 듣고 보수방송을 네. 접하고 나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군요. 그렇게 믿으니까요. 방송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노조 가입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으로 가입된. 자동 가입된 걸로 네, 걸로. 저기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7월 22일 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됐는데 그때도 우리 회사는 노조가 가입이 안 됐던 상태고 8월 말에 이제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전체가. 네. 전체가. 예. 네. 그때도 이제 전체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정규직은 의무적으로 네.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가입하고 나니까는 뭐 집회 있으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회에 참가를 못 해봤어요.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죄는 전혀 아닌데 네. 마치 금속노조에서 그 지도부로서 그 집회를 지휘하던 진두 지휘하던 그런 정치성 강한 인물이 또 이 사건을 만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버렸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네. 그냥 정규직이 돼서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됐는데 그게 뭐가 죄예요? 아무런 이슈도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이슈도 아닌데 끝에 있는 팩트 노조 금속 노조의 노조원이라는 팩트를 이용한 거죠 그냥. 그것도 불과 한두 달 전에 된 걸. 네. 그리고 저는 뭐 강성으로 싸워보지도 못했고 제가 빚이 많이 있었어요. 빚이 많아서 토요일 날 특근 있으면 무조건 뛰고 잔업도 무조건 했었고 그 집회 같은 거는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하면은 집회를 참석 안 하셨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참석하셨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조원이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뭐 활동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거를 알아서 처음에 보도를 여기 이제 국가기관이 개입된 거 아니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들이나 그 뭐 채용 정보들이나 네. 그 회사의 신분서에 관한 문제들이나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정보요원을 우리가 잡은 적도 있어요. 체육관에서 이제 진도 가자고 너무 고립돼서 우리 청와대 올라가자 해서 진도 갔다고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때 가려고 했는데 이제 체육관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의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유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뒤에서 카메라 가지고 계속 막 찍어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체증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를 찍고 얼굴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 뭐야 해가 잡았는데 결국은 핸드폰 보내서 최근 전에 했던 거 재발신 누르니까 정보과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보과 계장이었습니다. 신분까지 밝혀냈어요. 그 정도로 사찰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사찰을 의심하는 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니 유가족을 왜 사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진도 내려가다가 버스 따라와서 한번 잡은 적 있죠. 그렇죠. 안, 차가 네, 따라와가지고 네. 네. 계속 사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찰병 안 걸리겠어요? 그건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게 특히 사찰에 관한 것은 그거는 잡힌 적도 많았기 때문에요. 네. 이건 단순히 추정이나 혹은 뭐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잡혀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과 또는 뭐 그런 수사기관들의 요원이라는 게 밝혀진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있었죠. 네, 여기서 도움말. 네. 경찰이 정보활동을 하고 정보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신분을 밝혀야 돼요. 나는 어디 소속이고 지금 유가족분들을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도와주려고 왔고 혹시 예를 들면 광화문 같은 경우도 충돌이 예상되잖아요. 보수단체 네. 와서. 이런 것은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공개적으로 거죠. 하면은 그건 경찰 고마운 경찰이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신분증 뭐 이게 다 감추고 사복 입고 이렇게 끼어서 한다는 것은 네. 그거는 경찰 불법 사찰이죠. 불법 사찰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유가족이 지금 아이들이 죽어서 슬퍼하는데 그걸 왜 불법 사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처음부터 정부가 이 사안을 바라본 시각 자체가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그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맨 처음부터. 예. 그러나 이게 불법 사찰이고 우리가 알았으면은 거기서 그렇게 안 보내줬죠. 잡아가지고 한 시간 정도 붙잡고 있다가 에이 여러분 이 사람도 불쌍하죠? 보내줍시다 하죠? 다시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줬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네요. 초반에는 예. 특히 처음 겪는 일이니까. 예. 유민 아빠는 이 모든 진실과 구조와 이런 것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원들이 사찰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당연히 상상할 수 없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유민 아빠뿐만 아니라 배가 가라앉았어요. 거기 아이들이 중량산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을 정보기관에 가서 사찰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걸 근데 처음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처음부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직장으로 복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 한번 좀.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뭐 뉴스 나오면 정치 뉴스 나오면 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때 저도 엄청 욕했겠네. 무진장이에요. 농담으로나마 이런 소리 했어요. 야, 싸움꾼 보내려면은 정치로 보내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멱살 잡고 싸우고. 의원님도 싸웠어요? 의원님 많이 싸웠어요.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는 말로. 말로. 네. 아니, 몸으로도 많이 싸웠고요. 아니,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 국가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조사해주고 진상을 밝혀주는 줄 알고 8일 만에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제사하고 그리고 5월 7일까지가 빨간 것이라 휴무했어요. 그래서 5월 8일 날 첫 출근을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을 하면은 빨리 잊어버린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죠. 했는데 일을 하니까는 생각이 더 나다르고요. 그냥 제가 주야 2교대 근무인데 밤에 일하다가 새벽녘 되면 동이 트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 배가 엎어진 그 안에서 에어포켓 안에서 애들이 마지막 죽을 때 엄마 막 울부짖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막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병도 돌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일이 안 돼요. 그러면 펑펑 울어요. 그 울다가 옆에 이제 직원이 친구들이 오면은 또 눈물 따고 나가요. 창피하니까. 우는 것도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잠수사가 수색하고 올라오면서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애들이 안 죽으려고 더 오래 버틸려고 선실을 들어갔는데 담요로 창틈을 다 막아놨대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창문에 물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담요로 다 쑤셔 박아놨겠어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주 일하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싸우러 간다고 해서 안 되겠다 이거. 정부가 밝혀주는 것도 없고 계속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계속 음해하려고 그러면 은폐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28일 날 휴직계 내고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단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때부터 제가 했던 일이 안산 저기 분향소에서 장례분과에서 이제 총무를 맡으면서 일을 했어요. 내가 뭐 하나라도 해서 그래서 싸우자 했는데 7월 12일 날 우리가 국회를 갑자기 들어가게 됐어요. 유가족이 원하는 이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요걸 반영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묵살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국회에서 진을 치고 싸우면은 얻어내자 쟁취하자 해서 갔는데 14일까지도 안 됐어요. 법안 마지막 통과일이 16일이었잖아요. 16일이었죠. 근데 14일까지 안 되길래 우리가 긴급회의를 거기서 했어요. 긴급회의를 해서 단식을 하자. 저는 단식을 해서 굶어서 굶고 있으면 해주겠지. 그래서 전원이 다 굶으려고 그랬어요. 유가족 전체가. 그러지 말자. 여기서 전원이 다 굶어버리면 이 국회는 누가 지키냐. 지킬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일부만 하자. 또 일부만 하지 말고 이 국회는 법안을 통과하는 자리고 광화문으로 나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광화문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쳐다본다. 그 전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광화문 나가자고 하기 전에 국회 앞 정문 있죠. 거기 가서 우리 유가족들 본관 앞에 있는 걸 쳐다봤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앉아 있어봐야. 네. 뭐 국회에서 깃발 다 걸어놓고 했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농성한다는 걸 느끼질 못하더라고. 그리고 방송도 안 내보내주고 기자회견을 많이 때렸어요. 때렸는데도 안 나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회로 나가자고 제안해서 국회에 5명이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국회는 한 사람 쓰러지면 다음 사람 대치하고 광화문은 대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쓰러지면은 채우지 맙시다. 버틸 때까지 버텨봅시다 해가지고 대신 깡다고 있는 사람만 갑시다 해가지고 갔던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깡다고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자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단식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나 단식해본 적 있다. 그 며칠 됐냐? 네. 근데 굳이 내가 단식을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버틸 거라는 생각을
어떤 일이었어요? 솔직히 자신도 없었죠. 그때는 3일만 버티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왜냐면은 14일날, 15일날, 16일날, 네. 16일날이 법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야, 3일 그까지 못 버텨? 버텨보자 하고, 나 단식해봤어 해가지고 5일 했다고 그랬거든요. 거짓말로. 참고로, 7월 16일을 유민 아빠가 왜 그때까지 버티면 됐냐고 그랬냐면, 청와대 박영선 대표 한번 들어간 적 있죠. 네. 네. 그때 대통령 앞에서 7월 16일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하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고 대통령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아 7월 16일이면 되겠지. 그래서 뭐 16일날까지 그러니까 14일날까지 우리가 요구한 법안이 아예 묵살당했던 때였으니까 16일까지 버티면 해줄 거다 하고서 16일날 딱 해봤는데 그때도 묵살을 또 당했죠. 그래서 그럼 24일까지 연장하자. 24일 날이 100일 유령제였거든요. 유령제 애들 100일 유령제인데 그때까지는 해주겠지. 그것도 안 해주려나. 양심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들어줄 것이다 해서 또 24일 날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때도 순진했어. 예. 네. 지금 보니까 너무 순진했어요. 네. 그래서 24일까지 끝까지 버텨낼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버티면서 한 5일째, 3일부터 5일째 되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 솔직히 배고팠어요. 길거리에서 냄새 나면은요, 너무 먹고 싶어요. 까만 봉지 누가 들고 가면은 먹는 거인 줄 알고 침 흘리면서 쳐다보고. 그러다가 10일이 또 훌쩍 흘러갔는데 그때도 안 됐어요. 또 묵살 또 당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 그런 중에 있는데, 이제, 천주교 주교님,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월 15일 날, 교황이 온대요. 그 미사가 광화문에서 열릴 거랍니다. 시복미사가. 10일을 버텼는데 힘든데, 남은 기간 생각하니까 23일을 더 버텨야지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거냐? 내가 죽어도 하겠다. 믿고 합시다. 나 죽는 한 있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까 합시다. 그랬어요. 솔직히 무진장이 겁났어요. 그 유나 유민이 또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힘들 때마다 유민이를 생각했어요. 그 뱃속에서 배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게 죽었는데 그걸 못 버텨? 이거 못 버티면 아빠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더라도 네 원함 풀어주고 내가 죽으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일째 되니까는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제 유민이가 가슴 속에서 이제 숨을 쉬는 게 느껴지니까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도 않았고 누가 와서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난 되게 편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은 유민이한테 갈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 그때부터는 내가 카카오톡에 이런 편지를 썼거든요. 3호제 때. 유민아 기다려. 아빠가 너한테 꼭 갈 테니까 갈게 기다려 하고 내가 죽으면 꼭 유민이한테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유민이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나왔네 뭐 했네.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진짜 직장에서 정규직 되려고 노력만 해왔던 사람이었고 그 다행히 정규직이 됐는데 일부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저 XX 정치적인 뭐가 있다. 강성파다. 제가 숨 쉬고 밥 한 숟갈 먹고 잠자리 편하게 누워있는 것도 유민이한테 보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내가 편하게 따뜻하게 살아있는 것도 숨쉬는 것조차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든 날 버틸 수가 있었고 제발 부탁인데 왜곡 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언론들 있는 그대로 내보내주시면은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심판하고.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그 유민 아빠가 병실에 이제 실려가고 나서 이제 유민 아빠가 통장도 공개하고 유민이하고 나눴던 카톡도 공개했어요. 근데 일부만 보도가 됐죠. 근데 저는 다 봤어요, 그걸. 가슴 아팠던 것이 유민이랑 카톡을 합니다. 아빠랑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카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유민 아빠 그 카톡 했죠. 네. 5월 달에 놀러 가자. 5월 3일 날 4, 5, 6 황금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면은 월급이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한 달에. 비정규직으로 할 때는 180, 잔업 특근 이빨 떼야 200. 여기서 이제 세금 떼고 그럼 170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 떼고도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너스도 세고 해서. 그래서 휴가를 유민이, 유나 데리고 갔던 게 이혼하고 나서 세 번뿐이 못 갔어요. 세 번뿐이.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휴가부터 가고 싶어서 5월 3일 날 연휴가 돼서 가자고 했던 거고 펜션을 예약을 해놨었죠. 그래서 유민이도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사고 나서 또 못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그럴 텐데 결국은 여야 합의안이 유가족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걸 듣고 나서는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유가족이 참여해가지고 여야 유가족 참여해서 뭐 네 명을 추천하자 합의해서 하자 해놓고 이제 유가족이 배제가 되면은 합의를 안 해주겠다 어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20분 지나서 박영석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런 합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반발하는 게 아니고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네. 지금 신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합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유가족 참여해가지고 3자가 참여해서 4명을 추천하자 해놓고는 갑자기 여야만 참여하겠다. 뭐 유가족은 추후란 말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예. 정치적 수사하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원래. 그냥 립서비스. 예, 정치권에서 흔한 지금 당장의 문제를 뒤로 제껴놓고 나중에 안 하면 되지 할 때 쓰는 문제죠. 그렇죠. 문장이죠 대부분.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월요일에 여야 유가족 대표 이렇게 3자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에 여야만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가족은 빠지게 됐죠. 근데 그 합의 안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여당이랑 합의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할 거다라는 것들을 예. 유가족에게 미리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전에는 한번 저기 3자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그게 마지노선이다 얘기해 줬어요. 네.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여기까지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 유가족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도 안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20분 만에 그걸 뒤엎고서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네. 요거는 잠깐 제가 도움말. 오늘 굉장히 도움이만 제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8.19 합의안보다 후퇴한 안입니다. 네. 일단 진척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연계해서 동시에 타결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8.19 2차 합의 때 없었던 보너스를 하나 받은 겁니다. 정부조직법이 새누리당조차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월호 특별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걸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 하나가 붙은 거고 거기는 보너스를 받은 거고 또 하나는 3자가 합의하여 추천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배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적 중립 운운한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지렛대를 누가 더 힘차게 사용하겠습니까? 야당과 유가족이 설령 합의를 해서 추천하면 그 인사는 정치적 중립이 없어.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 장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굉장히 안전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2차 협상보다는 저는 후퇴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유민 아빠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인하기 20분 전에 갔어요. 가서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완강히 나오니 유가족은 빼야 되겠다 했을 때 유가족들이 격앙이 됐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전에는 유가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라고 서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반발하면 알았다. 유가족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반대하면 안 하겠다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격앙된 거 반대하는 걸 알고 20분 후에 가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민 아빠가 지금 내용을 떠나서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근데 이 과정 세월호 특별법을 다루는 과정 전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그 저쪽에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단의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힘을 쪼개고 자기들끼리 대립하게 만드는 게 항상 전략이었거든요. 보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번에. 그들의 여태까지의 전략들이 이번에도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유가족하고 야당하고 서로 반복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거. 물론 그걸 다 저쪽의 작전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돌파해야 되죠. 그걸 간파하고. 근데 어쨌든 유가족 지금 이제 그 신뢰의 문제다 결국은. 법안이 어떻게 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야당을 국권이 신뢰하고 갈 수 있으면 법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줄 거라고 믿을 텐데 믿지를 못하겠다. 신뢰가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3차까지 전부 다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다른 거 유가족 대표 혹은 그 분들이 야당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가족 내에서도 일반 유가족과 자꾸 불리하게 만든다거나, 맨 처음에 첫 시도도 그런 거거든요. 처음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 2층에서 유가족인 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야 사실은 힘이 분산되잖아요. 힘이 분산되면 자기들은 한 가지 힘으로 쭉 밀어붙이면 되고, 더군다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언론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뉴스만 계속 내보내고, 저쪽에 불리한 뉴스를 크게 부풀려서 유민 아빠에 대해서 돈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뉴스를 밀어낼 힘이 있잖아요. 그쪽은 막 밀어내. 그리고 유가족하고 또 여당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나오면 거기 말려 들어가. 또 야당도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서, 아 이게 정말로 세월을 가지고 지지를 끌면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고, 왜냐면 또 포털이나 뭘 보면 그렇게 댓글들이 또 달려있어요.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이런데 다 넘어가는 거죠. 전방위 작업에 그런 포괄적인 여론 작업, 분열 작업 이런 게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요. 이게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법안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진실을 더 파헤쳐내려고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안 하에서, 한도 내에서. 근데 지금까지의 특검이나 이런 걸 보면 성공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기법과 수법을 사용해서. 특검 자체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 한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하고 저는 유가족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여당하고? 아니, 야당하고. 야당하고. 사실은 이 모든 그 비난과 공격은 1차적으로 정권과 여당이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 뉴스로 넘쳐나야 돼요, 지금. 아니,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은 현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다 유가족 그리고 야당 잘못이나 갈등만 계속 보도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파파이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정치적 얘기로 나와서 예. 정치적 인물로 비칠까봐. 예예. 오해받고 예. 또 공격받을까봐. 근데 제가 유민 아빠 그래도 나갑시다. 내가 있잖아 옆에. 큰 도움 안 되죠. 그래서 유민 아빠가 국민들에게 할 얘기를 카카오톡으로 새누리당도 카카오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도 카카오 전략을 막 쓰겠다 하면서 막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보내긴 보내는데 파파이스 나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민 아빠 우리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정보기관에서 뭐 사찰하는 것 같고 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유민 아빠에게 많은 힘을 주고 이렇게 박수 쳐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 많고 그래서 그 얘기 하나 하고 유민 아빠가 카카오톡에 쓰고 싶었던 내용 그 두 가지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감동적인 거는 뭐 제주도에서 멀리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 분이 나 단식할 때 한 시간을 뒤에 서서 쳐다만 보더라고요. 어르신인 한 50이 넘은 남자분인데 계속 쳐다보고 울먹울먹해. 결국은 이제 그분이 한 시간이 지나서 용기 내서 제 앞에 오더라고요. 오시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큰 절을 올립니다.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본인은 대구에서 왔답니다. 대구에서 왔는데 조원진이가 그 말을 했죠. 닭에 비유했었죠. 그래서 내가 단식 가기 전에 닭무가지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고서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분을 뽑아서 죄송하다고 자기 손으로 뽑았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할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더니 울면서 큰절하고 또 한 시간을 지켜보고 안 가시더라고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애들이.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이 알아줘요. 왜 필요한지, 특별히 무언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특법법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야 니네가 뭐 법을 집행하자는 거냐 막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에 대한 내용을 갖다 써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자는 게 아니고 그 뭐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합법이다. 완전히 문제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그 법학자들과 통화를 통해서도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답답하시니까 이제 다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사찰을 계속 당하실 거고 틀림없이 이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천만을 사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300만만 사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가족만. 범위가 작거든요. 얼마든지 계속 자원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 네, 이제 치이고 이슈도 생기고 참지. 이제 점점점 이척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손잡을 것은 야당밖에 없거든요. 현재 새누리는 이걸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관계를 그리고 어떻게 그거는 새정치연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진상 규명을 하려면 그 정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힘이 붙여서 우리가 울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 웃고 있는 저들이 울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시컬 욕해도 좋은데 그것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 그리고 유민 아빠도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숙연해 주겠는데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울부짖었던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마무리 인사 한번 할게요. 욕은 안 할게요. 제가 이제 민감한 사안이 돼서 제가 막말로 또 가라앉을까봐 욕은 안 할 겁니다.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 때문에 제가 많이 당했는데 진짜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진실만 보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두 번 더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저는 정말 유민 아빠 한 분이 나오셔서 네.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뛰어나고 정말 있고, 진심이 있고. 느껴지는 약간 네. 그런 부분이 많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 애기들이 왜 죽었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가가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꾸준히 한 분씩이라도 기회가 닿는 대로 유가족들을 한 분이라도 짧게라도 모시고 무슨 일을 겪었고 앞으로 뭘 원하는 건지 짧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으로는 제가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미루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니 뭐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공사16이라는 책입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거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한국 사회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보내주신 거를 모은 거예요.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59개의 에세이를 모은 건데 한겨레 창간 주주이자 독자인 이영구님,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공모전을 제안하면서 1,000만 원을 네, 기부를 해오셨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글을 받아서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사로 뭘 느꼈는지 글을 쓴 것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슈 브리핑 이야기 보면은 결국 이게 다 사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죠. 네, 판사가 쓴 것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가 지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카카오톡 얘기도 그렇고 사실 사찰은 언제나 있어 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 현 정권을 겪으면서 제가 차이를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은근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은근히. 네, 그렇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그렇죠. 칠링 효과라고 칠링 이펙트라고 겁먹어라 이거지. 지켜보고 있다 하나? 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겁먹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힘이 센 권력에서 겁을 주면 겁을 먹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거잖아요. 겁먹는 건 괜찮은데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겁을 먹으면 아예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겁먹는 건 괜찮아. 안 겁먹는 척 할 필요도 없어. 겁먹어도 돼. 그러나 눈을 감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